어제 이 시간에 파출소 방화 미수 사건 전해드렸었는데요. 밤사이 부산에서 또 방화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울분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이 사회적인 치유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 남포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한 남성이 2층 복도를 걸어가더니 곧바로 불길이 번집니다. 양손에는 신호와 흉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엘리베이터로 뛰어가 지하 1층으로 향합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지하에도 많이 연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불은 2층 창고와 지하 1층 콜라텍을 모두 태웠습니다. 자다 놀란 시민 1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을 지른 건 70대 콜라텍 업주였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가까스로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같은 층에 똑같은 콜라텍이 들어와 상인회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내한테 허락도 없이 왜 이런 정보를 갖다 주느냐. 내가 혼자 안 되면 같이 죽자. 밥 먹듯이 이야기했어. 부산 외국어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천장이 떨어졌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스프링쿨러가 터진 겁니다. 어젯밤 기숙사 3층에서 불이 나 학생 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비상구 쪽에서 다 뛰어내려왔는데 1층에서 나오는 통로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순간적으로 막혀서 잘 대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이 난 방 주인은 1학년 남학생인데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수사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부인하고 있어요. 불 지는 것도 없고 없다고 막 거짓말하고. 경찰은 콜라텍 업주와 기숙사생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우와.